여러분은 저의 목소리 때문에 저의 팬이 될 것 같습니다. 목소리가 편안하고 달달하다고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. 23살 윤을정입니다. 뭔가 20살 되고 혼자 살고 나서부터 음악으로부터 힘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전부터 좋아해왔는데 점점 욕심이 커지게 돼서 23살인 지금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자유롭게 음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처음부터 학원에 다녔다기보다는 그전까지 음악을 전공이 아닌 시간으로서 즐길 수 있었던 기간이 길었으니까 그냥 집에서 심심할 때 기타 치면서 혼자 재밌게 놀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노래 부르고 그런 시간이 좀 비교적 길었던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로운 음악을 할 수 있다는 점? 저는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. 그전에 즐기던 음악들에서 오히려 더 발전되고 더 다양한 음악들을 접할 수 있게 됐고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 입시라는 틀에 너무 갇히지는 않으려고 본능적으로 그냥 그 전에 하던 제가 하고 싶은 음악들을 계속 하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악은 불확실성이 저한테 너무 크게 느껴져서 그걸 집중하는데 아직까지도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그래서 공부할 때 썼던 방법들을 일부 적용시켜 보기도 하고 다르게 써보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래는 몸을 쓰는 거다 보니까 뭔가 내 몸 자체 그 감각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습을 할 때도 생각보다 그 에너지 소모가 큰 것 같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잘 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쉼과 연습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반복해주는 것, 그리고 연습할 때는 너무 무작정 시간을 길게 잡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딱 시간을 정해두고 연습하면서 그 시간 안에 내가 목표한 것을 다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. 일단 제 음악 스타일은 저처럼 되게 차분하고 편안하고 그리고 따뜻한 잔잔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. 노래의 스타일이든 외적인 스타일이든 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제 외적인 스타일도 되게 튀지 않고 좀 차분하고 편안한 그런 옷들을 많이 입거든요. 사이즈도 좀 널널하고 편해 보이는 그런 스타일도 좋아하고 그 음악에 있어서도 뭔가 편안하고 차분한 음악을 하는데 둘 다 저의 제가 가지고 있는 성향,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. 다른 것도 잘 할 수 있지만 잘 해낼 수 있지만 편안한 게 저한테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노래를 할 때 가장 제 진심이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달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진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을 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편안한 분위기의 음악이 제 말을 전달하는 데 가장 좋은 음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베이지라고 생각을 해요. 베이지 컬러, 뭔가 튀지도 않고 차분하고 편안한 색깔의 베이지 이름도 뭔가 편안하게 들리지 않나요? 저는 베이지 인간인 것 같습니다. 본인의 스타일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일단은 그 스타일을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뭔가 다양한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음악을 들어보고 그런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내 삶을 칠해주는 크레파스 혹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침대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. 저는 가능한 오래 하고 싶어요. 음악은 제가 삶을 살면서 뭔가 영원한 저의 동반자 같은 느낌? 제 삶을 색칠해주고 그리고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라서 가능한 오래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.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음악을 듣는 걸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작곡이나 작사를 하면서 어쨌든 음악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랑 교류를 한다던가 그럴 것 같습니다. 예빗님이랑도 하고 싶고 예빗님이랑 저랑 목소리를 합치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서로의 목소리를 뭔가 더 잘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크고 서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음악이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과감한 생각이 들어요. 아, 제가 열심히 성장할 테니까 나중에 꼭 같이 기타 들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. 달리고 있다고 할 순 없겠지만 잘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
방향을 찾아서 결국 선택은 자기 몫이겠지만 지금의 저는 그리고 과거의 저는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행동을 했어요.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삶이 이런 게 아닐까. 그 전까지는 틀에 박혀 있었거든요.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고 공부해서 좋은 직업 가져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사는 게 행복하겠지.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공부가 끝나고 대학 가면 행복해질 거다 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믿지 않기로 했어요. 결국 저밖에 없고 스스로의 마음만 믿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을 잘 하시고 잘 고민해 보시고 부모님이랑도 물론 대화를 잘 해봐야겠죠? 그래도 결국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편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저는 그냥 어쨌든 제가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부분들, 저의 학력이라든가 특히 학력을 말했을 때 그런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저를 보는데 조금 가림막 혹은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냥 있는 그대로 저를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커요. 일단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또 성공하면 좋겠죠. 그런 성공해보는 그 경험 자체는 되게 의미 있고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이 되어주는 되게 소중한 경험인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집착을 하면 힘들고 그리고 포기하는 게 많아져요.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너무 앞만 보게 되기 때문에 달리면서 좀 여유 가지고 주변에 풍경도 보고 또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중이라면 굉장히 잘 하고 계시지만 혹시 내가 너무 무리하고 있지는 않나 건강하지 못한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는 마음은 아닐까? 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여기까지 음악인으로서 윤을정의 인터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